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대선구도의 변화,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윤 총장이 입에 붙어가지고 전자를 넣으려니까 늘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지지율이 아주 우리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른 것 같아요. 오늘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고 TBS가 의뢰해서 한 그 조사 결과도 나왔지요. 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그 여론조사가 두 개가 나온 게요. 예.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그 문재인 지지율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윤석열 지지율인데. 예. 두 개가 이제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곧 아마 역전될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그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윤 총장의 지지율이 37.2. 그러니까. 37. 이 말은 이제 4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24. 예. 예. 24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낙연 항상 똑같아요. 예. 13.3. 예. 이 말은 이제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13% 가까이. 이런데 그 압도적으로 윤 총장이 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가 YTN하고 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또 상당히 그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재인이가. 이것도 이제 그 37이죠. 예. 이 말은 이제 윤석열 지지율하고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지금 똑같지만 앞으로 이게 문재인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예. 윤석열은 이제 더 올라가면 아마 이게 역전되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특징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보통 이제 정치에서는 지역, 그리고 이제 이념, 그리고 이제 그 세대, 그렇죠.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네. 이 불문하고 잘 나와요. 이 말은 이제 지역은 TK 영남부터 충청 수도권까지, 네. 호남 빼고는 이게 다 잘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념도 보수 진보 불문하고 중도니까 잘 나오고요. 그래.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 공정의 정의의 목이 마른 젊은 층 있잖아. 지지율은 이제 어르신부터 젊은 층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념, 지역, 세대, 예. 불문하고 골고루 노는 거 있잖아. 이게 예.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20, 30대는 대체로 조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나타내면서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는데, 예. 뭐 윤석열 총장은 진보나 보수를 뛰어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젊은 층들이 뭐 실업 대란 아닙니까? 뭐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문재인 그런 정서가 팽배한 것 같은데, 지난번 조사 때 32.4%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다들 깜짝 놀랐는데 지금 4.8%가 또 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40%를 넘어설 기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아주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해창 전 총재라든가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이낙연도 한때 좋을 때는 40%를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 문재인 여권 있잖아요. 예. 좌파에서도 이제 저건 뭐 윤석열이 나가봤자 이제 그 제2의 고건. 예, 그렇죠. 제2의 반기문 정도 알겠나. 예.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뭐 야권이 분열되면.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쉽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상당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빠르게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예.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급상승 우기를 성천하니까. 예. 이거는 이제 고건 반기문하고 좀 틀리네.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이제 그 여권이요. 예. 초긴장. 초긴장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윤석열 죽이려고 비판의 십자포화를 다 퍼붓고 있어요. 예. 뭐 이낙연, 정세균, 하다못해 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부 이게 나서가지고 윤석열 총장 공격에 앞장서는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맞을수록
크는 정치인이 두 명 있는 게 좌파의 이재명, 그다음에 우파의 윤석열. 따라서 저는 여권이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혈안이 될수록 지지율은요 발벌속에 더 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사님이 젊은층 이야기했잖아. 예. 지도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을 잘 포착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시대 정신은 불공정, 그다음에 불평등, 그리고 이제 비민주의 청년층이 울부짖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윤 총장이 제대로 조국 아들 수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그 공정 평등 이 화두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전에는 추미애와 갈등 속에서 반사적이 그러니까 반사체라고 했는데 지금 총장을 그만둔 뒤도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이제 발광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라든가 뭐 온갖 사람이 달라들어서 이렇게 윤석열을 두드러 패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윤석열 지지율을 올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TV조선 오늘 아침자 신문에 보면은 여기서도 윤석열이 22.7, 이재명 21, 이낙연 10.8. 이거 보면은 이제 이낙연은 탈락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뭐 3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도 2강 1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권 후보에서는 낙마 상태로 거의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급부상하면서요 가장 피해자는요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낙연은 별 피해가 없어요. 이낙연은 원래부터 10% 초반이었어요. 원래부터 윤 총장 뜨기 전부터. 그런데 그 전에 이재명이가 독주를 하려 했잖아요. 예, 독주 체제. 독주 체제. 그런데 윤 총장이 와가지고 해우리 바람 돌풍 일으키면서 이재명이하고 이제 오히려 2등으로 확 밀어내리니 저는 가장 이게 피해자가 이재명이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재명도 이제 곧 10%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낙연도 이제 이미 탈락이지만 이재명도 제2의 이낙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여권에서는 두 인은 이재명, 이낙연 둘 다 안 돼. 그래서 저는 제3의 인물이잖아요. 뭐 유시민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또 김명수한테 요즘 듣기는 소리는 빨리 이게 김경수 사면해줘. 아, 이런 이야기가 실제 듣깁니다. 김경수 빨리 살려가지고 우리에게 후보 만들어 이런 이야기 놉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완전히 정권에 붙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거짓말 파문 때문에. 따라서 저는 유시민이나 김경수나 하다못해 정세균도 잘 안 뜨니까 뭐 이런 이제 다른 후보를 찾지 않겠나. 그래서는 이재명, 이낙연 둘 다. 이제는 이제 그 박사님은 이낙연이 탈락이 됐지만 저는 이재명도 고득의 이낙연의 길을 간다. 제3의 후보가 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그 유명한 음모론 아닙니까? 지금 LH 사태를 이재명 지사가 배후에서 조정을 해갖고 폭로를 했다. 그러니까 이 대선파를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재보선에서 만약 패한다 한다면 이낙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3후보론도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은 이재명이가 혼자 이제 윤석열하고 붙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친문이든 대깨문이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음모론인데 이재명은 지상 최대의 이간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음모론의 그 배우를 이렇게 보면은 폭로 변호사가 김남근, 서정근 두 변호사인데 바로 이재명의 측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음모론의 폭로 배경에 이재명의 그림자가 있다는 게 전혀 의견 뭐랄까요 추측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재명은 이제 뭐 지상 최대 이간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저는 이재명의 음모론이 상당히 근거 있다 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변호사 두 명을 폭로하는 이게 LH가 가장 아픈 게 그 폭로한 게 민변하고 참여연대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좌파 정권의 주축이 민변
참여연대, 예. 그 다음에 민주노총 아닙니까? 예. 근데 두 단체가 나섰죠. 근데 두 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재인을 초토화시키는데 왜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표적인 저 김남근, 예. 이분은 이제 좌파의 운동권 대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남근은 이제 워낙 유명해. 저는 제하고 연수원 동기인데요. 아, 서면 사람이요. 아, 그래. 서면 사님은 모르는 사람도 근데 없어요. 이분은 운동권을 많이 하다가 노동운동 하다가, 고신을 늦게 됐는데 제하고 동기니까, 그래도 이제 법조 경력이 96년에 됐기 때문에 오래됐잖아. 예. 저는 이분은 제하고 같은 학원에 민법 강의하고 제가 형법하고 행정법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남근 선배는 바로 이게 국회의원 될 줄 알았어요. 예. 워낙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좌파지만 대부였거든요. 근데 참여연대를 이끌어 왔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이 김남근 이분이 그 이재명 지키기 있잖아요. 예. 이재명 지키기 모임에 회원입니다. 김남근. 예. 그 다음에 그 서성민 변호사 있죠. 예.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이분은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거물 아니에요. 서성민 변호사는 84년 나이도 어리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2기입니다. 로스쿨 2기예요. 전남대 로스쿨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민변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그 캠프에 가짜뉴스 대책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명이 폭로자가 이재명 캠프의 핵심 둘을 맡고 있다.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가 업무가 아니라면 말려야지. 이렇게 그렇죠. 공개적으로 떠들 필요 뭐 있냐. 조용히 그냥 하든지. 예,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안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LH가 넘으로서 보궐선거 끝났죠. 끝나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좀 이따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단일화만 되면 끝났잖아. 그러면 이게 누가 죽어요? 이낙연이 날라가지 뭐. 그 다음에 이낙연... 문재인 날라가지 뭐.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낙연, 문재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재명이 이제 그 유일한 후보로 뜨겠다는 이런 과연 교감이 없을까? 이런 저는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뭐 이건 책임 하지 말고 반론 있으면 해봐라. 제가 김남근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업무가 현실 사실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특히 이런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증거라든가 자료가 없으면은 이렇게 고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남근 변호사한테 온 그 자료들을 보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담당하는 그런 기관, 여기에서 이렇게 통째로 보낸 것 같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LH 빼고는 경기도에 또 서울에 SH공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내는 거기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저는 제보자가 있는 게요. 김남근하고 이제 두 명 폭로할 때요. 0.2% 땅을 조사해가지고요. 0.2% 땅 가지고 13명을 잡아냈죠. 예. 근데 정부 합동 수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정부 합동 수사단은 770명을 동원해서 14,000명을 전수조사해가지고 7명 잡은데, 그 중에 한 명은 양심 쓰는 자야. 예. 그 6명 잡아, 6명. 근데 어떻게 그러면 김남근, 서성민, 이 폭로자 민변 참여연대는 0.2%만 정교하게 조사해서 13명이나 잡아냈을까? 이거는 누가 다 찾아가지고 자료를 준 거죠. 저 김학의 출금 사건 때 공익제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근데 그게 다 경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 우연의 경기도 개발공사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가 다 알죠. 이재명이 한번 이게 직접 반박해봐. 제가 이렇게 네. 제가 이게 우연히 0.2%만 조사해서 13명을 잡는데, 근데 정부 합수단은 770명과 전수조사도 6명인데 이게 정확하게 자료 안 주고 변호사들이 대충 해가지고 13명이 놓습니까? 0.2% 안 놓잖아요. 저는 이건 상당히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보해 줬다. 이래 보는 거. 또 하나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은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냥 추측으로 한 얘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데, 지금 발광체라고 하면은 나와 윤석열밖에 없다. 발광체는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올라간다 다시. 그런데 반사체는 떨어지면 안 올라간다. 이 반사체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이낙연은 반사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설마 그렇게 평가를 안 했겠지만 이 지사 주변에서 측근들이 모여서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뒷담화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는 절반의 일리가 있다 봐요.
제가 왜 이재명 말을 제가 일리 있다고 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밟을수록 커지는 정치인이 두명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좌파 이재명, 우파의 윤석열이다. 이 밟을수록 커진다는 말은 자기의 이제 그 발광체 있잖아요. 자기의 이제 내공.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도 이제 그뭐 변호사 출신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 혁명군 있잖아요. 예, 손가락 상당히 혁명. 그 산전수전, 예. 공중전, 지하전 다 겪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그 김부선하고 그 무상연애 있잖아. 그한 방에 가죠. 근데 이재명은 옷을 내리고 점 하나 검사해 봅시다. 점 검사했잖아. 나훈아처럼 이게 한번 내려봤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그 김부선 일단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재판 1심에 2심에 그렇게 지면요 거의 그렇죠. 포기하잖아. 포기하죠. 근데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박원순 극단 선택, 저는 박원순 자살 때문에 대법원이 살려준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오뚜기처럼 살아났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도 상당히 그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 내공 있고, 뭐윤 총장도 이게 저는 보통 사람들이 뭐 그냥 검찰주의자 법만 아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윤 총장이 9년 동안요 사법고시 구수했잖아. 9년 동안 이게 법 공부보다 인문학적 공부를 많이 했대. 뭐 그런가요? 역사, 철학, 경제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내공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한 3, 4시간 대화해봤잖아요. 따라서는 상당히 그윤 총장도 이재명도 내공 있는 게, 이재명도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자를 몇번 보냈거든요. 우파 지도자들은 답이 안올 때도 많아요. 이재명은 이게 제한테 꼭 문자로 답을 해줍니다. 그 정도 이게 소통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는 게 인정해야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 대단한 거죠. 따라서 저는 뭐두 명이 발광체다, 이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깨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여러 곳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도 이렇게 일종의 탄압이랄까, 비슷한 것을 받다 보니까 맷집이 아주 좋아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윤 총장도 뭐 말씀하신 대로 역사 철학, 그리고 경제학,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한 시간만 자기하고 토론하면 미천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 깜짝 놀랄 뉴스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STI가 12일하고 1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아닙니까? 그 조사한 것에 따르면 윤석열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은 거기를 지지해야겠다는 여론조사가 28.0%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눌러버렸어요. 민주당은 21.8, 국민의힘은 18.3%.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제일 관심은 제3신당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과 연대라든가 뭐 이런 거냐, 입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주 의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의 제3지대 신당 창당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정당을 만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높게 도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이제 윤 총장의 지지율이 이념,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높다는 거. 특히 이념 있잖아요. 좌우, 보수 진보 이념보다 이게 높다는 거. 이런 데 이거 반증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 총장의 전략은요,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끌어들인다, 이 전략입니다.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내가 천하를 속일지라도 천하인들이 나를 못 속이게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윤 총장은 제3지대에 깊이 뿌리를 박고, 나는 이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우파, 좌파. 저 좌파 쪽으로 김한길, 정대천 뭐 이런 있잖아. 그 문재인이 반대하는. 그 다음에 우파 쪽으로도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좌석처럼 쫙 빨아들이는. 본인은 이제 딱 굳건하게 자리를 받고, 그 다음에 양쪽을 다 빨아들이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섣불리 뭐 국민의힘 입당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마 이제 그 보궐선거 후에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정 철학이나 공부, 지금 이제 윤 총장이 뭐
고양이 세 마리, 개네 마리 있는데 고양이 개 키우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물밑에서 공보 특구라든지 진용도 갖추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마 보궐선거에는 저는 창단 깃발을 들면서 제3지대 신당 깃발을 꽂고 양쪽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아마 다당 지금 현재까지는 다당구제로 다당제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제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모델이 윤석열 총장이 한번 깊이 연구해 보고 숙고해 볼 만하고 그 모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당이죠. 네, 이런 제3지대 신당, 중도 통합 신당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윤사모 한 2만 명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바탕이 되는 건 아니겠죠? 윤사목은 그 제가 알기로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법 쪽에도요 윤 총장 지지하는 이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재보궐 동의 그쪽 가입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KBS 이사하고 정치를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는 발은 안 담그지만 캠프에 정말 자생적으로 솟아나는 이 단체가요 좌파부터 호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 우파 있잖아요. 그것도 거부 광화문 세력 있죠. 거기도 이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상진아재, 저 그저께 차 타고 가길래 저 손님 들고 한번 잠깐 이야기했는데, 김상진아재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게 윤 총장 지지자 아닙니까? 옛날에 윤 총장 집에 계란을 두개 들고 와가지고, 그 구속될 뻔 했잖아요. 이런 분이 대검에 깃발 다 갔더라고, 이제 꽃다발을. 따라서 상당히 그 범위가 넓으면서 지지단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 전에 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금방기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상 이런 게 이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적으로도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영남과 충청권이 연대하는 게 대선 필승 카드라.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대구 TK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영남일보가 50%를 훨씬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영충 연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도 얼마든지 윤석열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전북은 사실상 충청권하고 거의 정서가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DJP 때 충청권이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호남이 좀 빚을 갚아라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지역적으로도 어머니 쪽은 또 강원인 모양이에요. 강원도. 그래서 강원 쪽에도 얼마든지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고 강릉에서도 또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상당히 알려져 있고 그 이봉모 전 의원이라고 저도 아는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한 재선인가 삼선을 했는데 바로 그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 쪽에도 충분히 기반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에 가면 이제 그 어머니가 독실한 이제 그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윤 총장이 그 80년에 모의 재판할 때 전두환한테 이제 그 사형 구형하고요. 그리고 이제 쫓겨다니잖아요. 정권에 쫓겨다니지. 그때 강원도 가서 이제 그 어머니가 불교다 보니까 중광 스님, 근래 아, 스님이잖아요. 그렇군요. 근래 스님. 중광 스님 만났더니 스님이 윤석열 관상을 딱 보더니 야, 너 고시는 좀 늦게 되겠는데 나중에 큰 인물 되겠다. 대기만성이에요? 예. 그렇게 스님이 말했다고 기사가 다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어머니가 아마 그 강원, 그 양양 있잖아요. 사찰들. 그 상당히 연고가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뭐 전국을 다 보직 이동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지역 색이 오히려 넓잖아요. 넓다는 말은 이게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념 색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념 좌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 정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까지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이제 그 지금 윤 총장 제가 동향 어떻게 움직이나 상당히 관심이 저도 많잖아요. 방송도 자주 하고 그렇죠.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사무실 이제 그 맞은편에 아크로비스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무실을 아마 내고 지금 단체 카톡은 이제 그 기자들 100여 명그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우리 그 변호사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보 담당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보던 메시지. 근데 어느 언론사 출신인 얘기 제일 중요하잖아.
네, 예를 그렇죠. 들어, 네, 그 뭐, 한겨레 경향신문 출신의 언론이냐, 아니면 네, 조중동 출신이냐, 여기에 따른 네, 그 윤석열 총장의 방향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 처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중하게 언론도 이게 고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종편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호시 우복, 우복, 소처럼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가지만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전국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 우복, 이런 이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 양강구도 맞거든요. 둘다 법정이죠. 근데 저는 이재명은 너무 이게 좌파 포퓰리즘 쪽으로 기본소득부터 가입돼. 윤 총장은 상당히 자유민주 체제나 자유시장 경제, 굳건한 게 보수의 가치에 서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둘 중에 당연히 윤 총장이 지지하는 이런 게제 입장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지형에 태풍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윤 총장이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윤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판도가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